양평에 있는 노부부의 주택에서 촬영을 했고요. 예, 말씀하신 그 부족함은 예, 홍보 자체가 이제 늘보공 가든이란 배경 때문인데 그 전에 이제 곧제는 페이크 다큐였고 랑종도 페이크 다큐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서 보셨다면 그렇게 당연히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페이크 다큐 형식보다는 스토리에 좀 더 미스터리에 집중을 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럭키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촬영을 했고요. 첫 촬영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되게 그 설레었어요. 그 첫 촬영이 아마 되게 날씨도 습하고 좀 되게 열악한 곳에서 찍었는데 그냥 설레었던 기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오랜만에 영화 촬영을 되게 기분 좋고 설레이게 했고요. 그 최근에 그 일상을 예능에서 공개했는데 이거는 한참 전에 찍은 영화여가지고 근데 뭐 영화도 이렇게 개봉하고 예능도 뭐 일상 공개하면서 제가 모처럼 기분이 좋고 좀 뭔가 좋은 기운의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예감도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영화에 잘 녹았느냐고 저 스스로한테 문점은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의도는 극 중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인간의 상황에 따른 양면을 조금 관찰자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이야기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소위는 일단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좀 종합적인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작업이 그러니까 직업이 작가라는 직업이었고 설정상 그리고 선한 외모에 좀 이타심이 있는 인물이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 배워왔던 스크린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웠던 조인희 배우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닮았다라고 생각한 게 캐스팅의 이유가 됩니다. 김준영 배우님 캐스팅에 대해서도 네. 예. 혜란이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자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섬뜩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이 뭐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단연코 김지롱 배우가 그 안에 들었고요. 근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팔색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김지롱 배우님과 같이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팔색조가 아니라 뭐 무한한 그 이상의 색깔을 갖고 계신 만색조라는 느낌을 얻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김지롱 배우님께 감사합니다. 네, 엄청 겁이 많아서 사실 공포영화를 찾아서 제가 즐겨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영화가 많진 않은데 사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레퍼런스로 이 두 영화는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 영화가 영화 유전과 또 영화 샤이닝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스킵해 가면서 막 보긴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한 연기가 되게 인상이 특히나 깊었고 사실은 감독님이 저 처음에 이 작품에 캐스팅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이 영화에서 가장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혜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또 거기에 혹해서 제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건 개인적으로 결과물에 제가 했던 그 어떤 연기가 다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사실은 공포 영화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기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는 사실은 촬영하면서 다 했다, 해봤다,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면서 글쎄요, 되게 더 극에 달하는 어떤 그런
공포 연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오히려 그런 로망이 더 그런 욕망이 더 생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으면 예, 또 정말 극에 달하는 어떤 공포의 어떤 그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연기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뭘 질문? 자매 케미. 네, 자매 케미. 아, 정말.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할 때 헤란과 소희의 이 자매 케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조연희 배우는 아 진짜 첫인상부터도 정말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심성이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마음을 좀 열어주고 많이 좀 들어주고 배려심이 너무 좋은 배우여가지고 진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냥 바로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예 너무너무 즐겁고 또 만나고 싶다. 조윤희 배우를 다른 작품에서 진짜 진심으로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윤희 배우님 어떠셨는지. 정말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지만 언니께서는 동생에게 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언니십니다. 이제 놓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주령 언니를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언니를 이제 화면 속에 봤을 때는 좀 차가운 이미지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 차가우면 어떡하지? 저도 잘 다가가는 성격이 못 되는데 약간 걱정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마자 언니가 너무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셔서 그때 마음을 제가 확 놨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저도 언니한테 의지하면서 재미있게 편안하게 촬영을 했고요. 저도 공포영화를 촬영하니까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는데 현장은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았고요. 좀 징그러운 것들 그 소품들이 있었어요. 뭐 부덕이라던가 아니면 그 부화되기 전에 그 막 계란깨는 이런 건 너무 좀 징그러웠고 피 튀기는 것도 징그러웠는데 다 찍거나 보니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제가 이제 영화를 완성된 걸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원래 공포영화 잘 못 보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영화를 보면서 용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막 벌레도 무서워하고 귀신도 무서워하고 징그러운 것도 잘 못 봤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벌레도 그다지 무섭지 않고요. 징그러운 장면도 눈 뜨고 거의 다 봤고요. 소리에도 생각보다 소리 안 지르고 잘 견디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좀 용감해져서 공포영화도 이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출팸 장소를 찍는 폐 아파트였고요. 가출팸 장소를 섭외할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촬영 막바지에 섭외된 장소였는데 그 폐 아파트 안에 신당이 버려진 신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오싹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기 은주가 등장하는 장면에 그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이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데 미술 감독님이 오셔서 은주 소품은 어떠냐라고 말씀하시길래 가장 적합하고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는데 촬영장에 막상 오니까 비슷한 소품이 있길래 혹시 이거 그때 그 소품이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미술 감독님께서 그 소품을 주인에게 말씀드리고 네, 잘 고사를 올리고 그대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 역시 그것도 그 아파트를 찍을 때였는데 그 아파트 공간이 진내가 쫓기는 공간인데 그 앵글상 카메라 각도상 인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붐 마이크가 거기서 헤드폰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 좀 미신 같은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론상 들어올 수 없는 소리인데 굉장히 섬뜩한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인식은 하고 다음 걸 찍어야 되니까 일단 다음 컷을 진행을 했고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하면서 구소를 계속 찾았거든요. 지금 구소는 여전히 편집본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영화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준비를 어떻게? 사실은 그 소희라는 캐릭터가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고 나중에 그 현주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품어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쉽게 납득은 가지 않지만 저는 또 저의 그런 좁은 견해보다 감독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포용력을 넓은 포용력으로 다 감싸 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감독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판타지적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중인물 소희가 어쨌든 이타심을 갖고 현주를 위로해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저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대가의 결론이 임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화의 시작이 유산에서 시작이 됐지만 다시 임신으로 끝나는 그런 뭐 이야기의 결론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지금 뭐 질문하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어느 영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화도 스태프와 배우분들이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찍은 작품입니다. 아무쪼록 예쁘게 봐주시고 재밌다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희 배우님. 네, 많은 분들이 여름에 공포영화를 많이 찾으시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시원한 공포영화가 되길 바라고요. 기자님도 오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영 배우님. 아, 네. 요즘 뭐 작품이 영화가 극장에 이렇게 개봉하기까지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또 저희 영화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개봉을 하게 됐고 기왕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으니 뭐 바라는 거라면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조윤희 배우 말처럼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